그래서 오히려 이거니까 뭐라고 그럴까? 내가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거법이야. 하지마 영역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이 남은 쪽에 어떤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것도 마이너스 쪽보다는 플러스 쪽 나오는 쪽에 일단 자금을 70% 집중해요. 그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역발상 전략으로,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역배열이에요. 이평선이 역배열인데, 이제 거래량도 격감하고 뭐하고, 근데 단기 평선이 이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조정은 어떤 건 3개월, 심지어는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 이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외줄에 머리와 심장을 균형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 우리 투자자들은 공포 때는 이 심장 쪽으로 너무 치우고, 확신이 들 때는 이 머리에 너무 치우잖아. 거기에서 그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얼마나 잘 조절하면서 하는. 그래서 나는 주식이라는 거는 아직 기본을 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사서 나보다 더 바보인 거 사람들한테 비싸게 판다. 이거는 그런 상황도 나오지만 내가 호구가 되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그이 싸게 사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건 비싸다. 그럴 때는 어떤 이벤트가 들어와서 초기에 비싸게 벌써 그걸로 응집되는 것에서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이미 다 들고 있고 다 좋다고들 그래요. 좋다고 하는 거더 비싸게 해서 이제 불에 사서 더갈때 팔아라. 근데 나는 그때는 120일의 이격을 봐요. 높낮이를 봐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게 6개월 동안의 평균값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종목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120일 동안의 평균값은 만 원이야. 근데 실제 거래가 지금 3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거예요. 저걸 왜 지금 좋아요? 왜 그럼 왜 6개월 동안 평균에 만 원에 들고 있던 사람도 무지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세상에 노는 사모펀드나 대주주들끼리 인간관계에서 하는 전환사채가 얼마짜리가 많은가? 그걸 뒤져요. 근데 전환사채 딱 보니까 5천 원, 만 원짜리인데 주가가 지금 10만 원에 있거나 바이오 중에 그런 게 허다해요. 제가 그래서 또, 뭐 자랑은 아니지만 HLB나 헬릭스미스나 이런 거 미리 다 경고해 드렸거든요. 협회도 좀 가지 마라. 그들만의 리그는 간단히 해서 4, 5천 원짜리 들고서 시장에다가 좋다 좋다 미래 성장성 있다면서 그거를 시장 조성해갖고 팔아먹는 그러한 투자층도 있다. 그런 이해 당사자들. 그들 세상은 우리가 참여를 못한다. 그런데다 우리가 왜 디지털 거지용으로 거기에 자금을 대나.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일단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스마트 투자자층에서는 권력과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내가 지금 하는 거를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이미 아는 층들이 허다한 거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확인도 많이 하고. 그거를 주가 이미 급등하는데 나는 지금 좋다고 들어가는, 간단히 얘기해서 포머가 되지 말자.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에휴, 내게 아니요. 이미 다 벌써 설계해갖고 벌써 한 게임이 벌써 진행 중이네. 그러면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훈련이, 보지도 않는다. 아니, 왜냐면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이 동해갖고 이 심장의 명령을 이 손가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법이라는 거는 하지마 종목들을 철저히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자꾸 급등하면 저걸 지금 들어갔으면, 이 3개월 전에도 들어갔으면 이만한 수익이니, 이런 조바심 같은 거를 내거 아니여, 내거 아니여.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집중해서 내 거가 들어올 때가 왔을 때내 거의 소득을 나는 취득할래. 여기에 집중해. 내 싸움에 집중하지. 괜히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그런 데 휩쓸리다 보면 이 주식시장의 그 투자 수익률이나 인생사가,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네. 그 나만 다치지 않아요. 주식해서 실패하는 분은 네. 대부분들 자기를 믿거나 측근들을 다 망가뜨려. 가족, 네. 그 다음에 그 주변 친척.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선배님들 중에 네. 크게 벌었다가 제대하거나 지금 생존 못하고 거의 이 증권 바닥에서 사라지신 분들 보면 네, 네. 대부분 다 똑똑해요. 스마트하고. 그리고 참 뭐랄까 그 엄청난 에너지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번 꽂히고 그게 집중하는 바람에 모든 걸 망가뜨려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주식해서 요새 이제 그 좀 무모한 저도 초기에 무모해서 큰 돈 벌었거든요. 요번에 금년은 무모한 사람들이 큰 돈 번 때야. 그런데 이제 그 그런 분들이 다치는 국면이 저는 8월 달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있어서 뭐 우리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막 이러는데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이 조절을 잘못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반토막 나는 세상을 구경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건희 회장님 사망 이 트리거가 네. 지수는 안 빠지거나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재편 나오고 삼성전자가 네. 집중돼서 또 삼성 오늘 딱 보면 호텔신라 우선주가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주들이 쫙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게 네. 블랙홀이에요. 그거 빠지는 게 다른 거를 더 망가뜨려요. 지수는 끌어올라가고 오늘 삼성전자가 전체 인덱스에 25% 네. 되니까 네네. 삼성전자만 오르면 밑에 그 삼성전자 하나가 시가총액 계산법을 하면 8개가 마이너스 해도 삼성 하나면 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우량주도 또 그러니까 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동안 뭐 주도했던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삼성전자 지배구조와 연결된 종목들과 네.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어떻게 상속세를 내거나 이제는 이 남은 자재분의 상속이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왜 호텔 이부진 이 호텔신라 대표가 호텔신라 한 주도 없어요. 이름으로 찍힌 게 없어요. 네네. 뭐 이렇게 우회해서 지배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호텔신라 이부진 씨가 이제 상속받은 거라든지 개인에 있는 지분 가치를 이제부터 호텔신라로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게 우선주 또 보통주 상한이나 배당 우선주 네. 뭐 이런 걸 내갖고 처음 호텔신라 우선주가 네. 상한가를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전에 막 그런 거 이부진 그 신라 호텔 대표에 대한 뭐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선행이나 미담 사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 방송 개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의 뉴스를 약간 홍보성 팩트인지 네. 이게 보이지 않게 광고 홍보에 설계된 건지 진짜 갑작스럽게 나온 건지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이 바닥에 또 사모펀드나 이쪽에서는 이런 이슈를 디자인하거나 설계하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정보 그 여기도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제가 그 우리가 이때 그 초창기에 이제 각 증권사 투자 정보 분석부 수집끼리 몇 가지 만날 때 꼭 껴는 데가 있어요. 경찰청 정보 담당, 수사 담당, 네. 그 다음에 기자 등의 배따랑, 그 다음에 또 증권사 중에서 약간 이제 서로 만난 다섯 개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부터 여기까지 뿌리가 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아마 한 20차까지 도제 시스템으로 쫙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에서 도는 정보들이 초기에는 네. 이 정보는 한 일주일 후에 내자. 근데 지금 즉시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SNS니까 퍼지는 순간에 한 시간도 안 되고 정보가 모든 데 다 퍼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뭐랄까 투자 전략과 종목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첨단화됐다는 게 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투머치 정보에 노이즈가 돼갖고 의사결정이나 이런 네. 데 분산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마 영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네요. 그럴수록. 그래서 네. 저는 주식 초보자일수록 네. 10년 넘 제가 이 10년 이상 경험되신 분들은 네. 제 얘기가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차에서 3년 차 정도 되신 분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마 본인의 하지마 영역을 네. 보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걸 먼저 기준 만드는 게 나는 이 투자 전쟁터에서 네. 그 치명상을 안 보는 네. 그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린이들이 요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10대, 20대들이 너무 무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같이 되지 말아서 말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 네. 10년 인생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초기의 행운이 이게 내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에 본 거지 내 실력 갖고 본 거 아니다라고 네.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해 네. 주시고 이번에 이 이제 지금부터 한 1년간 변동성은 저는 솔직히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접근이 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